8월 29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름 성의를 담아 보낸 규례에 대한 북한이 규례에 대해서 북한이 괴뢰가 보낸 전리품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구걸하다시피 대화에 매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지랖 떨지 말라, 자멸하지 말라, 경고한다는 등 온갖 모욕과 경멸을 해오는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재인 정권,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공조 붕괴 위기마저 모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은 독도 야욕으로 오히려 도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추적조차 실패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 틀이자 안전판인 한미일 삼각공조의 현주소가 바로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 세력, 흑백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강한 결기를 주문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전쟁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당은? 그래서 가짜 평화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긴급 안보 국회를 열자고 하면 정쟁이라고 합니다. 이제 야당이 정말 숨만 쉬어도 정쟁이라고 할 지경입니다.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 친일이라고 합니다. 누구 편이냐고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 편입니다. 한마디로 문제 해결 능력은 최악이면서 야당을 악으로 선동하고 야당 정치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역대 최고급인 문재인 정권과 여당입니다. 다가올 8월에는 세 가지 안보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안보 해체의 중대한 고비가 되는 그런 세 가지 이슈인데 먼저 한미 연합훈련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재인 정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겁박에 휘둘려서 한미 연합훈련의 폐지 또는 유명무실화를 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서 지소미아의 유용성 및 가치는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은 내달 24일에 결정됩니다. 그 전까지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만 이미 지소미아 파기를 이 정권에서 또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자충수를 두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한국의 전작권 행사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사실상 조건이 있는 전작권 전환에 늘 섣부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늘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가짜 평화입니다. 남에게 구걸하는 평화, 남들이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평화, 사상 누각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 평화입니다. 잠수함, 미사일 도발 앞에 침묵해서 얻는 평화는 결코 진정한 평화도 항구적 평화도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내가 만드는 평화, 그리고 힘으로 지키는 평화입니다. 귤 갖다 바치고 욕이나 먹는 가짜 평화에 매달리지 말고 진짜 평화, 우리가 지키는 평화로 돌아오십시오. 일본 통상보복이 시작된 지 한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별다른 상황의 진전이나 개선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장의 기싸움이나 근시안적인 이익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경제 안보 질서적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통상 보복, 일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통상 보복을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도 이제 8월 2일 가기 결정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도 용기를 내고 이 외교적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표적인 친여권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매운동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당국자들이 너무 몸을 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처럼 용기 내어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출구를 열어주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말대로 지금 8월 2일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 여당의 추경 핑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심사해서 통과시키자고 아무리 제안을 해도 추경을 핑계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언제 추경을 안 해준다고 했습니까? 제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재추경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경기부양 추경, 가짜 일자리 추경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통상보복 추경, 액수도 확정하지 않고 항목도 확정하지 않은 것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야당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추경을 먼저 해달라. 이거 추경받고 야당을 한마디로 이 뭐 때리기 하는 것에 급급한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당은 대승적으로 추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빚내기 추경이고 맹탕 추경인 만큼 우리는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 주 안에 추경과 또 이번 주 안에 시급한 이런 안보 상황에서 시급히 안보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오늘 안으로 이번 8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안보 국회의 핵심 운영위, 국방위, 외통위, 그리고 정보위 일정과 의사 일정과 그리고 추경 대러 대일 대중국 규탄 결의안, 그리고 일본의 통상보복 결의안 및 그리고 추경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정을 가급적 금일 안에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 야당 탓증 그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과 호날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저 김정은 이름을 김날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